퀵보이스 퀵보이스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광주를 방문했죠. 광주 지역구인 두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아주 무례한 도발, 실패한 정치 기획쇼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윤 후보 쪽에서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이 하지 말라, 오지 말라, 욕하지 맙시다, 계란 던지지 맙시다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썩은 사과든 계란이든 앞서 말씀하셨지만 던지면 당연히 맞겠다. 예.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광주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 좀 결집시키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그러니까 자꾸 광주를 대상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속으로 화가 많이 나죠.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오는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른바 강경대응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충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들한테 모독적이에요. 시민들 그런데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시민들 앞에서 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아이고 이건 정말 출장 정치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던데 시민들이 거기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꼭 영장 집행하는 검사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특히 제가 무례하다고 하는 건, 자 광주 시민들이 왜 오냐, 오지 말라고 피켓 들고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예. 5월 어머니에서 그 추모탑 앞에 이렇게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잖아요. 네, 네. 이걸 보면 마치 그 검사가 영장 집행할 때 밀고 들어가듯이 밀고 들어가요. 그 길을 거기까지. 어디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도발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더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5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요. 예. 그동안에 지금 국민의힘당과 그 전에 이 계열 정당에서 보여줬던 태도들 있잖아요. 5월에 예. 대한. 예. 이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또 이번 자신의 그 5.18 발언, 특히 개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 그래 저 정도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또 광주를 왜 가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 5.18이 광주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 이 의미를, 그러니까 5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상태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 또 저렇게 쇼를 하는구나. 그 좀 저 DNA가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동구로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호남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보네요. 아니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해놓고 현재 내려가서 진지한 마음 자세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이상의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5.18 정신도 헌법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그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영광으로 발전이 됐고 광주의 희망과 꿈이 연결이 하고 그 넘어서 역동적인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후보로서 자기 실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약속하고 진솔한 사죄의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너무 그리고 여당에서도 5.18 정신 또는 윤석열 후보 실수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계속해서 이끌어서는 정략적으로 5.18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5.18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배를 막은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또 일부
시민단체, 5.18 단체 관련 분들이 예. 또 이렇게 참배도 못하게 하고 뭐 방해를 하고 막고 그래서 예. 좀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예. 사과를 했고 또 예. 시간이 가면 예, 받은 상처가 좀 아물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요. 경남 김해로 건너가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죠. 이러한 일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묘역을 찾아뵙는 것은 예. 야권 후보지만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는 그 지역을 갔는데 그 나의 당하고 소속이 달랐던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 기념관을 들리지도 않고 온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결례지요. 그것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후보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선 후보니까 예.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분들의 뭐를 어떻게 이어받겠다 혹은 이분들의 뭐는 과이고 뭐는 공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요. 어허. 그러니까 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봉화에 가서 노무현을 개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봉화에 가려면 검찰총장 지낸 분이니까 당시에 당사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검찰 조직을 대표했던 분이니까 예를 들면 논두렁식의 조작 사건 같은 것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살인으로 몰고 갔던 그런 데 대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지 그걸 가는 게 의미가 있지. 거기 간다고 무슨 중도층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좋은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예. 거기서... 그냥 의례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픽보이스 퀵보이스는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에 대한 광주 지역구의 의원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7분 38초 지나가고 있네요.